네, 오늘 뉴스 인 이슈는 이지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성장주 중에서도 IT 대표주들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장중에 2년 만에 또 신저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어요. 물론 지금 2%대 상승력 네. 보이긴 합니다만. 예.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2일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규제 혁신을 주제로 논의장을 열었습니다. 이날 나왔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플랫폼 기업을 옥죄기보다는 업계 자율에 맡기면서 산업 성장을 좀 촉진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날 간담회엔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은 카카오 대표, 그리고 박대진 쿠팡 대표 등 굵직한 플랫폼 기업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날 이종호 장관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하면 규제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업계도 이런 자율규제 기조에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정부에서 플랫폼 기업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환영한다라면서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서 지혜를 모으겠다 이렇게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남궁은 카카오 대표는 자율규제 체계 고도화를 위해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면서 이런 언급을 남기기도 하는 등 이런 내용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율규제 논의로 이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서 얘기를 해준 건데, 근데 이렇게 플랫폼 업계가 자율규제를 환영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부분입니까?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인 옴플법이 급물살을 타다가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좀 자율규제로 노선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옴플법은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이나 아니면 자체 브랜드 밀어주기와 같은 독점, 또 갑질을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왔는데 이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이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옴플법 대신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이제 자율규제의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인데요. 법을 만들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들고 또 혁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가 더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밝혔습니다. 다만 자율규제의 범위가 좀 다양한 데다 아직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이번 정부가 플랫폼 산업을 진흥하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동안 너무 규제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논란들도 있었고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연 IT 대표주들의 어떤 좀 규제가 논의가 될지가 좀 기대감이었는데 주가만 놓고 보자면 카카오 네이버가 정말 계속해서 신저점을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어요. 예. 네.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성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또 지난 22일 다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이버는 전 거래일 대비 4% 넘게 떨어지면서 22만 원대에 진입을 했는데 장중에는 22만 7천 원까지 밀리면서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장중 저가 기준 2020년 6월 4일 이후에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카카오도 전 거래일 대비 2% 넘게 떨어지면서 6만 8,500원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20일 2021년 4월 액면 분할 이후 처음으로 6만 원대에 진입을 했고요. 이튿날 7만 원대로 반등했지만 다시 조금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네이버를 150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고요. 카카오는 기관이 60억 넘게 순매도하면서 주가 하락을 좀 유도를 했습니다. 카카오는 결국 시가총액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날 종가 기준 카카오 시가총액은 30조 원가량 이렇게 좀 되면서 기아에 밀려서 11위로 좀 내려앉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이버 역시 시가총액 7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수혜주로 꼽히면서 시가총액 3위까지 주가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좀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체감이 아마 지금도 계속 되고 계실 거고 또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주가가 사실 많이 우상향을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시총 3, 4위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는데 지금 10
1위, 2년 1개월 만에 11위권으로, 그러니까 10위권 밖으로 지금 밀려나게 된 거거든요. 시총이 그만큼 내려왔다는 건데, 네이버가 오늘장 2%대 상승률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금리 인상에 따라서 성장주에 대한 이제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악화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과도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금리 인상기에 취약한 성장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연일 이어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수급에도 조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주 조정이라고 해도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 외에도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이버부터 살펴보면 지난 1분기 네이버의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이 주가 부진의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성이라는 가치를 이어가려면 매번 실적 발표 때마다 성장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온라인이나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줄어들자 네이버의 실적도 좀 주춤한 형태를 보이면서 기대치를 밑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최근 웹툰 서비스에서 잡음이 있었는데요. 네이버 웹툰은 국내와 미국 등에서 이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또 분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희화 논란이 있었는데, 도전 만화라고 아마추어 작가를 포함해서 누구나 웹툰을 그려서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해당 웹툰은 지난 20일 독자 신고를 3건 정도 받으면서 3건 이상을 받으면서 자동 블라인드 처리가 됐고, 또 여기에 작성자가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조금 수정해서 재업로드를 하면서 다시 공개가 됐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되면서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조금 꼽히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도 경기에 민감한 광고나 커머스 사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과 또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해 주가가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카카오가 톡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을 연결하겠다고 한 기존 사업 확장 전략과는 조금 상반되는 상황이라고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에 카카오는 아직 매각과 관련해서 시원하게 입을 연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 15일 조회 공시를 통해서 카카오의 주주 가치 증대와 또 카카오 모빌리티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실적이 개선이 더 되어야 하고, 시장의 기대치를 좀 충족할 만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줘야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이제 신사업에 대한 뭔가 이슈가 있어야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사업 추진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좀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업계는 신사업이 향후 두 회사의 실적을 좌지우지할 키로 조금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사업 다각화의 노력이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1분기 네이버의 4대 신사업인 커머스, 핀테크 그리고 콘텐츠 클라우드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포인트 증가한 54%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커머스 사업의 성장이 좋았는데, 1분기 커머스 사업 매출은 4,100억 원으로 신사업 중 유일하게 20%대 매출 비중을 기록을 했습니다. 커머스 거래액은 1분기 9조 원으로 급증을 했고요. 네이버는 향후 일본에서도 마이스마트 스토어라는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해외 시장 공략에 대한 의지도 좀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카카오 역시 신사업 매출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1분기 카카오의 신사업 매출 비중은 46%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 기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가량 증가를 했고, 또 카카오톡 기반 광고 매출이 큰 성과를 냈다, 이렇게 또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신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다시 한번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앞으로 이제 투자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도 국민주라고 했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뭐 3위까지 올라갔던 건 결국은 네이버와 이 카카오를 담았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고꾸라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제 연저점을 또 갱신을 하고 이런 상황에, 과연 지금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 전략 어떤 게 좀 유효하겠습니까? 네. 증권가들은 이제 신규 플랫폼 중심, 또 차기 모멘텀을 확보를 하거나, 또 기존 플랫폼 사업의 플랫폼 사업의 경우에는 보다 더 진하고 숙성된 모멘텀을 확보하기까지 장기적으로 또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네이버에 대해서 광고와 커머스 사업의 성장률 하락 추세는 2분기를 기점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고요. 또 비용 부담이 높은 인건비와 마케팅비는 회사 전략 의지를 고려해본다면 일부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의 경우에는 자회사들의 성장이 그룹 전체 영업이익에 얼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또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성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자율 규제가 핀테크나 모빌리티 등 자회사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좀 다변화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계열사의 핵심 사업부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또 플랫폼 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될 경우에는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카카오가 이 중에 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서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는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장중에 거의 4.5%까지도 올라갔다가 현재는 2%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1%대 낙폭을 기록 중입니다. 67,700원 흐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런 투자 포인트를 점검하시면서 IT 대표주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